우리 송도 예수 소망교회가 창립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성인 등록 교인이 벌써 2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분들이 등록하실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몇달 동안 쭉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단한 번도 등록하란 말씀을 안 하셔서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등록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생활이란 자유에서 얻어지니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강요된 일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익명적 헌신과 자원적 봉사 이런 정신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디에 매이는 순간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 선한 일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줍니까? 주는 사람 편에서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사람 편에서도 누구로부터 받는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서로가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알아서 인사받고 또 인사 안 한다고 섭섭하고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매이는 바가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오직 자유로운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신다고 구원 못 받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일은 철저히 제가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이전에 이것은 저를 위한 일입니다. 연세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당신 따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찮게 직접 들었습니다. 따님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절대로 목사에게 시집가지 마라. 고생이다, 생고생.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절대로 시집가지 마라. 사실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회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아, 사모님 될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의 목회가 기쁘지를 못했습니다. 새벽기도 하실 때도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놔서 이 고생을 시키냐. 목회는 중노동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따님한테 절대로 목사에게 시집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만 보면 목사님 따님들 중에서 사모님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자고로 행복의 비결은 그의 자세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낙원에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지옥에 살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하셔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아이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늘 앞으로 뭐가 될 거냐, 장래 희망. 그 쓰는 난에 목사님, 목회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늘 생활이 학교, 집, 교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교회처럼 재미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는 다 못난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고, 멋있는 분들은 다 교회 밖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가지고 왜내 인생 망쳐놓나. 그러면서 아 정말 저는 자유가 좋은데 강요된 현실이 이거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산을 올라갈 때도 등산가의 마음과 나무꾼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무꾼의 마음이었어요.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등산가가 느끼는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 석장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산상 설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산상 보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산상 수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자고로 일해야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노로 누군가가 오리로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오늘 41절에 보시면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좀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데 이거 거절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보아하니 이 사람 지금 길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고 가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어디까지나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를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 그동안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또 길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오리 당신이 바란 것이지만 앞으로 십리까지 이것은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십리까지 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고 이것은 선택적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길이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일의 발단은 가만 보면 억지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형제자매, 그건 내가 선택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도대체 오리까지 간 거, 이거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안 간다고 해서 욕먹을 일도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이거 사실 억지로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 없었다면 내가 갔을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건이란 의례 이렇게 피동적으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부인은 입에 늘 이런 말을 달고 다닌다 그래요. 남편을 향해서 이 사람이 목을 걸고 목매서 나를 이렇게 따라다녀서 그래서 결혼해 줬다고. 남편 얘기가 그래요.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몇십 년을 우려먹는데요. 지금 이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몸값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저 쫓아다녀서 결혼해 줬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자신의 몸값 가치가 올라가는가 생각하는가 본데 여러분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1년 365일 따라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결혼한 날 다음부터는 마음을 바꿔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노라.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이럴 때 능률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가자 할 때 끌려갔어요? 오리까지 가게 했지만 그건 남의 길입니다. 내 길 아닙니다. 심리를 동행하라. 이제는 가고 싶은 길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삼구개발이라고 하는 그 인력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이 창업하신 분이 구두닦이였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케이트 팔고 겨울에는 메밀묵 팔던 분이셨는데 40년 전에 청소부 3명 데려다가 창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이 기업의 1년 매출이 얼마냐? 2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표어가 뭔 줄 아십니까? 마당쇠를 전문가로 아줌마를 여사님으로.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교수와 변호사도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미화원과 경비원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올 겨울에 참 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주로 이 청소 대행 업체에서는 대개 지각을 많이 합니다. 9시까지 오기로 했으면 대개 9시 반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7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 시간부터 눈을 치우기를 시작합니다. 다음에 어느 업체랑 계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 사장님은 이제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사원들을 이제 회사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화원들한테 아이고 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는 회사입니다. 이 직원이 8천 명인데
여러분 대개 이런 인력 대행 업체들은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8천 명 중에 99%가 정규직 직원입니다. 마당쇠를 전문가로, 아줌마를 여사님으로,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 억지로 일을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억지로 한다는 마음에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뀔 때, 그때 내가 감당하는 일이 귀해지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김기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영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의 성공한 기업인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경영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성공한 기업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면, 당신이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대답이 돌아오는 게 좀 뜬금이 없어요. 운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또 돌아오는 얘기가 또 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마음 먹고 1년 동안 아주 경영학적인 조사 방문론을 다 써서 경영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 이거를 경영학적인 원리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밥 잘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덕을 베풀었더니 이게 운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경영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윤리경영이라는 얘기인데, 윤리경영하는 회사에서 뭐 이렇게 펀드를 낼 때 매칭 펀드가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기업이다, 좋은 병원이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자본이었습니다. 돈이 많고 그리고 기술이 좋고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피지컬 캐피털입니다. 좋은 병원, 좋은 장비 있고 좋은 기술 있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휴먼 캐피털입니다. 그래서 돈, 기술, 그거보다 사람이 중요하더라. 인력이 중요하더라.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똑똑한 남자랑 똑똑한 여자가 만나서 매일 싸우는 가정이에요. 최악의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서로 다투는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 같은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실력 좋은 의사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과 의사랑 내과 의사가 사이가 좋은 병원.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소셜 캐피털입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자본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밥 잘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이거 경영학적으로 진리입니다. 왜겠어요? 밥을 잘 사는 사람이 그만큼 소셜 캐피털, 사회적인 자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성공하는 자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신의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신의 경제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더하기 빼기, 그 셈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밥 사고 나서 저놈이 언제 밥을 사나 보자, 그런 사람은 운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밥을 사고 잊어버리고 또 사고 잊어버리고 또 사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에게 덕으로 베풀 때 운으로 돌아옵니다. 칭찬으로 돌아오고 추천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닙니다. 남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제는 재미있는 사람이 재미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만, 이제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면 빨리 받아 적으세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이 벌어다 줘야지. 그러니까 밥 잘 사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뭐 사회적인 자본이다, 경영학적인 원리다 한 말씀 안 하셨지만 아주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미움받았다고 미워하고 저 도둑질 당했다고 도둑질하고 나쁜 말 불었다고 내가 지금 다시 욕하는 정도라면 이거는 남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저 악한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졌다면 나는 지금 저 사람에게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미움받고도 사랑하고 오해받고도 이해하고 불평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런 주도성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 꽉 깨물고 심리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갑니다. 증오가 나를 죽입니다. 속만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다 문드러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 그가 천국에 갔겠습니까? 지옥에 갔겠습니까?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셨겠어요? 지옥에 가셨겠어요?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왜요? 봉사하기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동안 내가 원수에게 끌려갑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자, 눈 하나가 다쳤어요. 그래서 저 원수의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내 이 하나가 부러졌어요. 저 사람의 이빨 몽창 부러뜨린다고 해서 그거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두 눈을 다 뽑고 이빨을 다 뽑아도 저 원수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내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선을 베푸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기특합니다. 꽤 괜찮아졌어요. 마음이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죄송하지만 가만히 보면 억지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사실은 많은 수고를 하세요.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한평생 잘 사셨어요. 다툰 일도 없어요. 이혼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게 반드시 잘 산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부득이해서 할 수 없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랑해 버리세요. 고독까지 줘 버리세요. 왼뺨을 돌려대세요. 심리까지 동행해 주세요. 남이섬 CEO 강우현의 상상망치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섬에 가보셨습니까? 2001년 이전에 가신 분들은 다 무효입니다.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남이섬 매출이 20억, 부채가 60억인 금융권에서 그냥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렇게 내팽개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우현 사장이라는 분이 이 남이섬을 맡으면서 섬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가 맨 처음에 받은 연봉이 10원입니다. 10원. 매달 100원입니다. 매달 10원씩 받는 괴짜예요. 자, 돈 벌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내용이 이겁니다. 쓰레기는 쓸 얘기다. 가만히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송파구청에서 매년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잎을 모아서 그거 김포 매립지에다가 버리는데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남이섬에다가 쫙 뿌려놨어요.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조개구이집에 가보니까 그 조개껍질을 또 돈 주면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남이섬 강가에다가 뿌려놨더니 아이 아이들이 이게 정말 바닷가에 온 것처럼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섬을 캔버스 삼아서 이 섬을 놀이터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만들어서 팔리면 상품, 안 팔리면 작품. 그래서 간판 하나를 만들어도 작품 만들듯이 화장실 하나를 만들 때도 갤러리를 만들듯이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남이섬 가면 어땠습니까? 소주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싸우죠. 그런 유언지였는데 이 경치 좋은 경치에다가 이만큼 조금 노력을 했더니 운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연간 200만 명이 다녀갑니다. 팔리면 상품, 안 팔리면 작품. 작품을 만들듯이 최선을 다했어요. 최근에 이 강우현 사장이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섬을 이제는 남의 섬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보상에 매이는 순간 사람 참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세요? 사랑받으려는 마음, 칭찬받으려는 마음, 이렇게 민감해지는 순간 허영의 사람이 되고 위선의 사람 됩니다. 이제 실천하세요. 여러분, 이제 남이 섬에 친구들 데리고 가서 점심 사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형식적인 충성, 구조적인 충성, 강요된 충성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월급 때문에 일하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밤을 새면서 일해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60대 남성 공동체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 갈 직장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의 크기, 멍에의 무게, 매일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메고 있는 짐의 크기, 멍에의 무게, 그만큼 내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요. 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나 지금 빼앗기는 것은 억지로 된 일이고 주는 것은 이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회사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 휴지를 줍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랍니다. 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휴지를 줍는 사람이 그 회사의 앞으로 주인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창의적이지가 않고는 미래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선택적으로 살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살 것입니다. 심리를 가주세요. 속옷을 달라 합니까? 고독까지 줘버리세요. 십자가란 기쁨으로 지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 가는 심리를 동행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질 수 있는 짐과 멜 수 있는 멍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짐의 크기와 멍에의 무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갔던 마음 이제는 돌이켜 심리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락하신 생을 주도적으로 살며 선택적으로 살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혹이라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 하는 증오와 분노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자유로운 심령으로 심리를 동행하는 그런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